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기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잖아. 그 주인공이 태국 그 특하우산로드처럼 느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애정 어린 카우산로드에 대한 시선과는 다르게 약간 악역의 느낌으로 인도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저기 감독님은 인도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그 약간 이제 약간 적개심 같은 것들, 좋지 않은 기억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건지. 저도 이제 약간 인도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약간 반감. 저도 실제로 이제 그 종교적인 사기를 당할 뻔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약간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 궁금한 것 같다. 인도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카우산로드의 전사 이야기, 그러니까 동연이의 15년 전 여자친구랑 그 여행자 괴담에서처럼 이제 실종당하고 헤어졌을 때의 무대가 인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재를 할 때 태국뿐만 아니라 제가 인도도 가야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가 엎어졌죠. 인도에 당연히 바라나시에 가려고 했었죠. 15박 16일 뭐 이렇게 해서 인도 바라나시에 가서 바라나시 그 가시면 저는 이제 수많은 영상과 이야기들 속에서 바라나시를 겪었지만 간접적으로 겪었지만 거기 상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잖아요. 그곳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카우산로드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제가 신화를 처음 써서 이제 이야기를 출발했듯이 바라나시라는 공간, 그러니까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그 추구하게끔 만드는 그런 미스테리한 어떤 관심을 그 불러일으키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 대한 어떤 뭐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이야기에서 하필이면 여행자 괴담에 나와 있었던 실제 뭐 어떤 뭐 한 30년 전에 한국의 태국이나 인도 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들한테는 저 이야기가 어떻게 우스우스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벌어졌었던 일본인 커플이 겪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이미지들 때문에 인도가 좀 영화 안에서 네거티브하게 다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인도를 이렇게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웹툰에 이거는 제가 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웹툰에 나오는 그 인도 장면 있잖아요. 여행 장면 있잖아요. 사실 이걸 찍었어야 돼요. 제가 영화 안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 약간 태국 로케 자체만으로도 이미 예산이 오버가 됐던 상황에서 배우들을 데리고 인도의 바라나시에 혹은 그 인도와 네팔 국경에 있는 산악지대에 가서 영화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주영화제 이후에 웹툰 장면은 별도로 더 만들어서 도저히 저 이야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별도로 이제 웹툰 작가를 이제 그 섭외를 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죠. 원래는 시나리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찍지를 못해서. 네. 저는 그 웹툰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선우 감독 꽃잎에서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할 때 그 애니메이션의 소재를 요소를 갖고 오듯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남의 나라, 그러니까 타 문화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비춰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아까 그 일본인 부부의 대화에서 제가 다소 조금 거슬렸던 건 그러니까 카메라를 뭐 가져갔다. 근데 눈이 너무 텅 비어 있었다. 도대체 나는 그 눈이 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 눈빛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 와이프와 남편이. 근데 사실상 그렇게 약간 너무 또 신비롭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영화가 또 영리하게도 나중에 이 얘기를 이제 술자리에서 하잖아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그러면서 사실은 훔쳐가려는 게 아닌 것일 수도 있어 하면서 이제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처리는 굉장히 좀 영리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질문? 일단 그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보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싶다는 먼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마지막에 감독님께서 상실의 고통으로 위로받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데 그걸 넣으셨잖아요. 그 코멘트를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 넣으셨는지 영화 내적이나 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뭐 그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뭐 어쨌든 제 자전적인 이야기가 이야기 안에 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가족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은 비근하게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이 알 수 없는 이제 절망의 어떤 터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출발할 때의 시기가 세월호 직후였어요. 세월호 직후였고 한참 이야기를 쓰고 있을 때 세월호가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제가 겪었던 어떤 과거에 가족을 잃었던 상실이나 이런 문제들로 이 영화가 좀 천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상실의 어떤 아픔들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영화가 좀 알레고리처럼 뭔가 예, 치유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로 전달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영화를 찍기 전에 시나리오를 쓸 당시부터 예,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고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관객분.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죽음의 상황을 보여주는 과거의 장면들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보여졌는데 구체적으로 형과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깊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그걸 배제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영화 속의 회상 장면, 15년 전에 있었던 회상 장면과 관련된 시나리오 내용들은 그 처음 썼을 때, 그다음에 촬영을 할 때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겪었었던 그런 일들이 이 이야기 안에 어쨌든 허구잖아요. 허구 이야기고 뭐 영화 안에서는 그 신혼부부였던 지하의 형과 형수가 태국에 와서 신혼여행을 했던 설정이지만 제가 실제로 겪었었던 저 형의 죽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 이야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 뭐랄까 그 창조가 됐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그 과거에 제가 겪었었던 일들이 이야기를 진행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얼마만큼 제가 과거의 사건들과 이 이야기에 지하가 겪고 있는 것들을 거리 두기를 할 것인지를 조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처음에는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고 그러다가 점점 덜어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형이 왜 죽었지?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일로 죽었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형수는 어떻게 됐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던 이유들은 뭐 그 여행을 하고 취재 여행을 하는 와중에 지금 지하라는 인물이 어디에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이야기가 뭐 아침 드라마나 뭐처럼 형과 형수가 죽어서 어떻게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현재 15년 후에 현재 여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전의 사건 자체가 이 이야기 안에 깊숙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그 과거에 있었던 형의 죽음 이거 자체의 어떤 미스터리함이나 그런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안에서 크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좀 객관화가 필요한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장면이 아까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처리했던 겁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다들 그렇겠지만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스크린으로는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이제 봤다가 그 태국을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태국을 안 가봐서 특히 술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싶고 한데
아, 오늘 관객분들 쉬는 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짠. 네, 마지막 코멘트나 뭐 인사 한마디. 저는 조금 요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크린을 처음 보셨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극자 상영할 때는 DCP라고 하잖아요. DCP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에 석보정하고 구현하고자 했던 모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는데 들꽃영화제가 상영하는 이 공간에서는 DCP가 아니라 이거를 MOV로 그 상영을 했어요. 그리고 MOV 원본이 아니라 많이 열화가 심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안파워의 그 반딧불 장면 그 해가 쨍하고 있을 때부터 밤에 그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안에서 제가 그 정서적으로나 색감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 오늘 딱 컨디션을 봤는데 무척 당혹했어요. 왜냐면은 그 극장 일반적인 개봉 당시에 DCP 환경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화질도 많이 좀 열화가 됐고 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여러분들께 오늘 상영 환경에서는 제공드리지 그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정말 좀 아쉽고요. 우리 음악 감독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뭘 해야 되나 지금 내고 있는 앨범을 홍보를 해야 되나 뭐 내년에 작품을 좀 주세요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막 했었는데 그냥 요거를 오랜만에 저도 보고 나니까 그냥 아 저때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겠구나. 저는 작업을 시작하고 코로나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또 못 갔고 계속 늘 태국은 저한테도 그냥 꿈의 도시처럼 이렇게 아직 있는 상태라 그냥 끝인사로는 저는 감독님이 빨리 다음 작품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만큼 감독님한테 다음 작품 종용하는 음악 감독도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빨리 여기 잘 끝나서 나중에 꼭 저도 여러분도 태국을 좀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짜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안 갔을 때 영화를 본 것과 갔다 오고 나서 보면 또 기분이 분명히 다를 테니까 참여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범상 감독님, 그 음악 감독님 오늘 토요일 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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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